월세 75, 미국 원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나왔던 매물이라고 함. 월세 525달러, 환율 올라서 약 75만원. 마리씨 어디세요? 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네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학교폭력 가해자 출신 아이돌 데뷔 논란. 충격이네. 안녕, 경태. 송혜교 몸무게 너무 대충 기재했다. 뭔 설탕도 아니고. 키 161.4cm, 몸무게 45g. 친구들이랑 대화한 거 제보합니다. 마. 다. 삼. 그. 늘. 예. 목. 뭐. 사륜안. 호빵맨 베이커리 포장 대참사. 네, 눈, 코, 입. 코가 오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군. 태양이 부릅니다. 눈, 코, 입. 호빵맨 번번이 살아남네. 역시 주인공만 살아남았어. 지구평 평이들이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 결국 일부 사람들을 모서리 바깥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뉴스. 게임 닉값 레전드 정화. 수수료 없는 대출 신한금융 김팀장입니다. 고객님은 현재 700만원 이상 가승인 상태입니다. 500 정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니요, 업무 중이라. 왕뚜껑 사먹고 싶은데 500원이 부족해요. 지금 당장 가능해요? 아, 500원 빌릴 데가 없어서 대출 받으시려고요? 네, 자랑은 아니지만 왕따라서요. 어렵나요? 수수료가 더 나올 건데요. 수수료 없는 대출이라고 위에 써있는데요. 딸, 엄마 오늘 개모임 가서 늦게 오니까 밥 잘 챙겨 먹어. 응, 알았어. 자기야, 오늘 마미가 개모임 가서 나 혼자인데 외로워잉. 인연이 미쳤나. 장난친 거야. 엄마 일찍 들어와. 카레 먹으러 갔는데 숟가락을 안 줌. 주문했는데 숟가락이 안 나옴. 사스가 정통이네 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떠먹음. TV에서 본대로 밥을 손으로 뭉쳐서 카레에 찍어 먹고 있었는데 알바생이 숟가락 종이에 싸서 오고 있더라. 날 보고 흠칫 놀람. 나도 놀람. 중국인이 기록한 고구려인의 특징. 주구려앉는 거 좋아함. 서 있을 때 대부분 팔짱 끼고 있음. 소매에 손 꽂는 거 좋아함. 고구려 사람의 준거. 위서열전 고구려조와 국사열전 고려조에는 고구려인들이 주구려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은 전설의 1시간 30분임. 강남을 가도 1시간 30분 걸림. 수원을 가도 1시간 30분 걸림. 부산을 가도 1시간 30분 걸림. 제주도를 가도 1시간 30분 걸림. 더 소름 돋는 건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30분 걸림. 아 나 스윙스 말투 중독될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미리 빡치하는 중. 아까도 부장님이 도키씨 오늘 칼퇴할 거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부장님 잘 들어요. 부장님 칼퇴 존 많이 해요. 나도 존 해요.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칼퇴했기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었음. 이노야 뭐하냐? 공부. 공부하는 애가 왜 칼닥? 시끄러 말 시키지 마. 곧 시험인 리얼 공부해야 됨. 오키 화이팅. 술. 오키 시슴. 고양이만 키워본 친구가 개를 며칠 돌보더니 너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개는 자기 생활이 없어? 그래 당황할 만도 하지. 집사 노릇만 하다가 갑자기 육아의 현장에 던져짐. 마당의 과일에 상처가 생긴 이유. 우연히 들어간 지하도에서 외계인에게 잡혀간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다.
사회생활에 지쳐 눕자마자 잠든 스트. 얘가 내 자리 점령해서 잘 곳이 없어서 못 자는 중. 동네에 멀쩡한 아우디 A6가 1년 넘게 주차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차주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궁금했었다. 며칠 전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차주인은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차가 내 대라고 한다. 그냥 아우디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차였던 거구나. 앞으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모기가 젤로 짜증나는 건 그거죠. 잠들만 할 때 귓가에 웽하는 거 말이에요. 솔직히 제 피다 빨아가던 상관없는데 조용히 좀 처먹었으면 좋겠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쩝쩝대냐. 동생과 같이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동생은 그 뉴스를 유심히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야구에도 사회적 약자가 있어. 무슨 소리야? LGBT라고. 롯데 자이언츠 베이스볼 팀인데 성소수자야. 일 다라는 편의점 알바. 제가 발주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또 시작이네. 나도 발주 좀 하자. 조 사장이요. 뭐, 왜, 실수할 수도 있지. 반품해. 센터에서 사장님 발주하지 말랍니다. 원매 씨. 내일 티즐 오븐티 하나 시켜. 진열할 자리 없어요. 티즐 판매 저조해서 회전이 안 됩니다. 그냥 좀 시켜봐. 존 사장 무한줘. 손님이 부탁한 거면 포켓 CEO로 유도하세요. 저번처럼 손님 요청 다 받아주다가 폐기로 피보신 적 있잖아요. 내가 먹을 거요, 이 사람아. 다른 편의점에서 사서 드세요. 마 니가 사장해라. 내가 야간드 간다. 워미 내가 호랑이 자식을 갖다 앉혔어이. 부재중 전화가 이것 때문이요. 그거 가져갈 거요, 내포. 알겠습니다. 보자마자 이 양반이 돌았날지. 또 이제는 대꾸도 안 하는 지경이 됐군네. 오후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번 포스기 만원 모자랍니다. CCTV 확인 바 사장님께서 동정 교환 시 누락됐습니다. S 체인지원 4개, S 히말라야 2개, S 프라임 4개, 재고 모자랍니다. 우미 못 써봐라. 바쁠 텐디 CCTV까지 봤나. 담배는 내가 폈다. 내일 가서 계산하고마. 자꾸 이러시면 신고합니다. 으이. 포켓몬키링 그거 장식 있제. 하나 빼도. 예약 있습니다. 무슨 예약? 밤에 매일 오셔서 많이 구매하는 신혼부부 있습니다. 빠르네. 오뚜기 인형은? 앞전은 이미 없고 오늘 들어온 것들도 예약 있습니다. 뭐이 다 예약이요? 필요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서 있으면 좋지. 편의점 출근하셔서 구매해주세요. 발주도 못하게 팔다리 묶어놓고 피링 오뚜기 하나 못 주는 거요? 네. 암만 독하게 똑띠 일하는 아가들도 명절날 월급에 보너스면 순한 밤비가 되는 뒤 이는 우체 점점 독사가 되간 후.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